안녕하세요. 자담입니다. 오늘은 1978년생 말띠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오생 말띠분들 올해에는 흉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아주 답답하고 힘들었던 일들이 잘 풀리게 되고요. 사업이나 영업운도 점차로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 말만 믿고 사업이나 투자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많은 또 손실을 또볼수 있기 때문에 큰 성공을 위해서는 47세로다가 미루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45세 여자분들 처음에는 사람을 잘 믿지 않고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따르게 되지만 한번 믿게 되면은 마음을 다 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한 해에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수나 망신살이 들어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미혼자들은 올해 소개팅을 하게 되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 운이 들어 있는데요. 자신을 좀더 낮추시고 상대방을 좀 배려하면서 만남을 또잘 이어간다면은 좋은 소식도 있고 식구가 또 늘어나는 운입니다. 또 무오생 말띠생들을 성향으로 보면 박학다식하다고 하죠. 언변이 뛰어나서 예리하고 아주 분별력이 갖추고 있는데요. 다만 너무 옳은 것에 대해 집착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들하고는 강하게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좋은 게 좋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자신의 기준에서 미치지 못한다고 너무 강하게 비판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본인이 나쁜 사람으로 또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오생 말띠생들 올해 5월 달과 6월, 7월 달이 좋은데요. 미혼자라면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과 인연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업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6월 달에 시작을 해도 아주 좋다고 보입니다. 올해 이제 무오생 말띠생들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근심도 많고 이것저것 또 이제 해보고 싶은 그런 그 의욕들도 많으실 텐데요. 올해 조금 조심조심 하셔서 좋은 달에 추진을 좀잘 해보시고 나쁜 달은 피해서 올한 해에 좋은 기운 잘 받아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